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국민들 생각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 의견을 피력했지만 고형곤 편집인도 제하고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신문에도 또 고객들이 있으니까 그 고객들을 생각해서 표현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렵다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본인 속내는 뭐 많이 물 건너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희망을 가져야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직시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3대 개혁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3대 개혁 하나라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갖고 제가 궁금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설문조사 윤석열의 3대 개혁 연금 노동 교육 개혁 하나라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중앙일보 4월 25일자 고현곤 칼럼 제목 현실적으로 여러분께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2200명이 85%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답한 거죠. 그 다음 13%가 가능성이 낮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다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85%가 여러분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이걸 가지고 나무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갖고 또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저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 의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대조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항상 당위하고 소망하고 있죠. 실제로 돌아가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모든 분들은 그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가 하고 내가 바라는가 하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의견들을 남기셨나 이렇게 되게 보니까 대부분은 소망을 많이 피력했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그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잘 될 거로 믿는 거죠. 예. 그런 의견이 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뭐 총집결해서 총선에서 200석 이상이 돼야 되는 게 총집결하더라도 200석이 될 수가 없는 그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은 그래서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어떤 사람의 합리적 사고라는 것도 그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희망이라는 이런 부분에 지배를 받는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니까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꼭 반드시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이렇게 벌써 85%가 잘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꼬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을 항상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속지 않지 않습니까? 핵심을 볼 수 있어야 선동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뱃속을 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기꾼 함께 당하는 것도 결국 여러분들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이 여러분들 내놓는 감은 이슬에 그냥 탁 잡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 함께 이러면 그 합리적 국민들이 히틀러 함께 놀아난 것도 히틀러가
자신들이 바라는 그런 소망을 실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뭐죠? 이성이 정념의 노예가 돼버린 상태니까 그게 안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란 것도 마찬가지고 개인이란 것도 마찬가지고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저는 비교적 이제 한 30대부터 사업가들, 사업을 뭐 창업해가지고 일으켰거나 아니면 창업이시거나 이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비교적 조금 많았던 편입니다. 한 10년 정도, 30대. 그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본질을 항상 볼 수 있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40년, 50년, 60년 살아남고 그냥 뭐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건물만 뿌리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망하는 거죠. 본질을 항상 볼 수 있어야 되고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은 이 험악한 세상에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해안, 지혜를 좀 이렇게 함께 나누어 가지면은 훨씬 더 삶을 좀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계획에서 성과를 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것은 초기에 본인이 내렸던 그 판단, 그 판단이 결국은 그 이후에 뭐 첫 단추와 마찬가지로 그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부분을 그냥 덮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은 다 어그러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름 집권 1년 정도가 됐으면은 정상적인 상태 같으면은 민심 쇄신 차원에서 장관도 한번 갈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잘하고 있는 장관이라도 한 1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장관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가면 또 인사청문회 해야 되고 인사청문회 하면은 뭐 장관들이 완전히 험결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 험결이 생기면 그걸 또 정치 공세 소재로 삼을 거니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럼 이번에 이런 장관 된 사람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겁니다. 몇 년 해먹을 수 있는 거죠. 국회를 딱 여러분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그 판단을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부채가 상당히 옅은 그런 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된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고현곤 편집인이 중앙일보 편집인이 됐으니까 이런 주제를 다룰 때도 상당히 좀 좌우상하를 생각할 거라고요. 3대 개혁 하나라도 해낼 수 있을까? 칼럼의 전편에 흐르는 것은 힘들다는 거죠. 그럼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들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잘해야 되는 거죠. 해야 할 일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 해야 할 일을 잘하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본인의 역사적 소명과 본인의 역사적 역할이 뭔가 이런 부분을 착하게 본인이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 소명이 뭡니까? 국민들이 다 가르쳐 줬잖아요. 당신의 역사적 소명이 뭐냐. 그리고 당신도 권력을 여러분 향해 질주하는 과정에 당신의 역사적 소명이 뭔지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했잖아. 공정과 상식과 법치가 지배하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표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본질과 핵심이란 것은 항상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